이번 시간에는 벽체 작업을 할때 사용하는 하강 로프 슈프 히치 체결 매듭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벽에서 내려오는 밧줄이죠. 제동하려는 밧줄을 위에다가 가볍게 얹습니다. 동일한 원고리를 하나 더 만듭니다.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밑으로 포개면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위로 포갭니다. 그래서 칼이 바나에 체결하게 되면 기존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. 여기서 슈퍼히치 방법을 하려면 이 아랫부분의 로프를 벽체에 해당되는 것을 감아줍니다. 제동을 한번 더 하겠다는 얘기죠. 그래서 칼이 바나에 체결하게 되면 현재의 모습이 되겠죠. 꼬임 현상이 없어지고 제동력이 2분의 1로 감소하게 되겠습니다.